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제공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늘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니까 하루에 50억 원씩 150억 원을 쓴 셈인데 이제 이틀만 더 쓰면 올해 예산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대중교통 무료 안내가 나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는 이렇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요금 무료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위해 249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50억 원씩 벌써 1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예산은 100억 원. 앞으로 이틀만 더 시행하면 예산이 바닥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 예산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시의회 승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진영 시의회 예결위원장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땡겨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좀 정책적인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민들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저감된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뭐 대중교통을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이 미세먼지나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나는 봐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상민입니다.